선물 고르기는 어려웠던. 내가 졌구만. 한숨 좀 돌리고 나서 다시 한판 어떤가? 그게 실은 저게 살게 있어서 좀 곤란한데. 오라, 자 그럼 다음번에 두들 가지 뭐. 아 근데 저게 사실은 내가 에? 화장실이 급한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괜찮으니까 말해보게나. 그게 저 실은 아내한테 뭐라 부인한테? 그게 저 선물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걸 해야 할지 몰라서 그만. 선물이라고? 선물이라.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사실은 아내가 날 위해서 손수 목도리를 짜줬네. 영감 선물이에요. 그래서 늘 날 위해서 애쓰는 아내에게 선물이라도. 그래서 선물을 하고 싶은 거군요. 그래. 그렇지만 도무지 뭘 사야 좋을지 몰라서 괴롭군. 그랬구만. 부인을 위한 선물이란 말이지. 내가 그 경우라면 뭘 사는 게 좋으려나. 가만 잘 떠오르지가 않는구만. 그럼 제가 가서 할머니께 물어보고 올까요?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말이에요. 오,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나 간호 할아버지한테도 도움이 될 게야. 정말 고맙구나. 에, 있잖아요 할머니. 왜 그러니 마르코야? 만약에 할아버지가 선물을 해주신다면 뭘 갖고 싶으세요? 영감이 선물 사준다든? 아니요, 만약에 할머니는 선물로 받고 싶은 거 없으세요? 글쎄다. 뭐든 기쁠 것 같은데 난 선물하는 마음이 고맙거든. 에이, 마음이라고요? 뭐든 좋다고 했다고? 네, 마음이 고맙다고 그러셨어요. 정말이가? 네. 마음이 좋다니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 저기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미안하지만 나랑 같이 선물 사러 가지 않겠나? 같이? 아 그러지 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야. 뭐야, 지금 선물을 사러 간다는 얘기야? 백화점에 가면 할아버지 꼬셔서 파르페를 얻어먹을 수 있을지 몰라. 할아버지, 저도 같이 가서 도울게요. 오, 네가 같이 가준다니까 든든하구나. 자, 나 간호. 어서 선물을 사러 가 봅세나. 저기, 고맙네. 에? 할아버지, 잠깐만요. 백화점에 안 가고 여기서 사시려고요? 그거야 당연하지. 시장에는 여러 가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백화점이 훨씬 더 좋다고요. 선물할 물건이 잔뜩 쌓여있을거려. 게다가 또 맛있는 파르페가 있단 말이에요. 뭐? 파르페라니? 그게 저기 아무래도 제 생각엔 백화점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할아버지? 뭐? 그게 저기 실은 백화점에는 물건이 엄청나게 쌓여있을 텐데 그 중에서 고르는 건 나한테 불가능해. 안 돼! 여기! 난 시작이 좋단다! 거 보거라! 치! 하는 수 없지 뭐. 하긴 시장에도 맛있는 건 많으니까 얼른 찾아봐야지.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저거야! 색깔이 차분한 게 좋은데. 아니지! 그래도 선물인데 핑크색이 좋으려나? 아! 저 할아버지 이건 어때요? 그건 너무 요란하잖아. 그렇지만 마르코가 애써서 골라준 건데 어떻게 하지? 그게 예쁜 옷이라거나. 하지만 저기 와? 그러지 참.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선물을 하나 하시는 게 어때요? 뭐? 나한테 할 말이냐? 네, 할머니가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아, 좋아. 가끔은 선물을 해주는 것도 좋지. 할머니 선물은 제가 골라드릴게요. 이게 좋아 보여요. 그건 안 돼. 오, 그게 딱이겠구나. 아, 근데 나카노 자네는 선물을 골랐나? 아니, 그게 저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되겠나? 아, 그러세요. 아버님이랑 마르코가 나카노 씨랑 같이 가지 뭐예요? 부인한테 줄 선물을 고른다면서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본 거였구만.
나카노 할아버지는 엄청 애처가신가 봐요. 그나저나 할아버지랑 마르코 때문에 잘 고르실 수 있을까? 말이야 쉽지만 늘 곁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선물한다는 게 절대 쉽지 않을걸. 아무리 어려워도 1년에 한 번쯤은 뭔가를 선물하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왜 그래? 와, 케이크예요! 오! 파르페도 좋지만 케이크도 괜찮지 뭐. 할아버지, 케이크가 좋겠어요. 옷이랑은 달리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오, 듣고 보니 그렇구나. 나카노, 자는 케이크 어떤가? 응? 그게 저기... 그럼 들어가요. 딸기랑 메론이랑 초콜릿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 그냥 이걸로 할까요? 네 마음대로 하려무나. 난 다 좋으니까. 자네는 어떤 걸로 선물할 텐가? 그게 다 맛있어 보여서. 그럼 이 롤케이크가 어떠세요? 그럼 그걸로. 그럼 포장해 드릴까요? 이런 낭패가. 아니면 충치 때문에 치과에 다니는데. 감사합니다, 손님. 할머니가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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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더 기쁜 건지 나우원. 만세! 이 롤케이크가 맞나요, 손님? 그게 사실은 정말 죄송합니다. 어? 왜 저러시죠? 어? 예? 할머니가 충치라고요? 그런 사정도 모르고 정말 미안하구만. 아닐세. 나야말로 자네랑 마르코한테 의지하려고만 했는데 뭘. 그게 정말 미안하게 됐네, 그냥. 나카노. 아무래도 아내 선물은 그냥 나 혼자서 고르는 게 좋을 것 같구만. 오늘은 저기 정말로 고마웠네. 자, 이제 그만 우리도 돌아가요. 빨리 가서 케이크를 먹어야죠. 어머, 저기를 좀 보세요. 아직도 못 정했나 봐요. 이제 그만 결정해도 좋을 텐데 사랑하는 아내한테 선물하기 위해 저토록 깊이 고민하다니 참 신중한 사람이지. 네, 그런 것 같아요. 할아버지! 어때요? 좋은 선물이 떠오르셨어요? 그게 사실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이만 실례할게요. 잠깐만요. 부탁인데 할머니 선물을 같이 고르게 해주세요. 그래, 나도 돕겠네. 나카노. 그렇지만 더 이상은 배를 끼칠 수 없구만. 그게 저기 그럼 안녕. 잠깐만요. 할아버지. 나카노 씨. 정말 죄송합니다. 조심하셔야죠. 아유, 우리가 도와드린다니까요. 아유, 그치만 미안해서. 오, 특산품 시장이 열렸나 보네. 와, 신기한 물건이 많아 보여요. 여기라면 할머니한테 어울리는 선물이 있을 거예요. 그럴까? 우선 구경이나 해봐요. 네네. 이거 귀엽지 않아요? 아이고, 이런. 괜찮나? 다친 건 없으세요? 그게 저기 뭐 난 괜찮은 것 같네. 오, 아주 멋진 물컵이로구만. 난 이게 마음에 드는데. 저기. 네, 아주 멋진 선물 같아요. 그게 정말이네. 좋아, 이걸로 할게. 멋진 선물을 찾아서 다행이에요. 다 너랑 네 할아버지 덕분이란다. 네, 이게 내 선물이라고요? 어서 풀어봐, 임자. 할멈을 위해 특별히 사온 선물이니까. 고마워요, 영감. 얼마만의 선물인지 모르겠네요. 얼른 풀어보세요, 네, 할머니. 어디 보자. 어머나. 아이고, 정말 맛있구나. 모양은 별로지만 맛있어요. 케이크는 케이크니까. 정말 맛있구나.
근데 이렇게 볼품이 없어서야. 아무리 모양이 별로라도 선물은 기쁜 거죠, 안 그래요? 주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아주 멋진 물컵 같네요. 영감 정말 고마워요. 당신만 좋다면 나야. 간신히 발견한 아내를 위한 물컵 선물. 선물 고르기를 도와준 마르코와 할아버지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나카노 할아버지였다.